재해 일어나는 거는 우리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게끔 사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가 틀어지면 이 사회가 운영되는 방법이 틀어집니다. 그 방법을 찾아갖고 대한민국이 이제 일어나야 되고, 그런 거를 제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인재만 있는 거지 노동자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노동을 한 것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되느냐? 현장에 활동하면서 발견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노동을 시킨 거지. 그게 결국은 영혼으로 변했어야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시작을 내가 하게끔 해줄 테니까. 그때 보면 압니다. 조그만 아이템이 인류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 놓는 거지. 보면 알죠? 이제는 답을 찾아야 돼. 답을 갖고 시작을 하면 세계는 벌떼같이 달라져. 이제는 자기식, 논리, 이걸 갖고 똑똑한 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지혜를 열어서 이 지구촌의 설계를 해야 돼. 지구촌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돼. 그러면 환경 오염 다 잡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지구촌을 힘들게 하고, 팽창되는 만큼 지구촌도 지금 이 환경이 굉장히 탁한 기운도 지금 이게 쌓여가 있는 겁니다. 지구에 탁한 기운이 지금 쌓여 있다 이 말이지. 이것을 자전 능력으로도 회복시키지 못할 정도로. 이것이 우리 삶이 조금만 바뀌어버리면, 이거 자전 능력으로 갖고 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물질을 분리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뭔가 이게 막, 터빈을 돌리죠. 뭔가가 막 돌리죠. 이래. 빨리 돌리가지고 막 성분을 갖다가 분리시키잖아요. 그래 하듯이 지금 지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자전 능력이라고 해요. 지구가 돌아가고 움직이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구예요. 이 움직이는 게 총알보다 몇 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적응되게끔 탄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전부 다 흡수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움직이고 엄청난 속도로 가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조금만 사는 방법을 바꿔버리면 스스로 정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요런 것들을 깊이는 생각을 없이 그냥 뭐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 자꾸 겁만 주니까, 이때까지는 포화로 왔고 이제는 정리하는 시대가 지금 왔고, 그래서 그런 뜻을 모을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았으면 세계가 전부 다그 뜻을 다 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그래서 중요한 나라고 중요한 국민이라는 거죠. 세계 속의 한국인. 잘하면서 그 소리를 했지 않는가? 그 말을 그냥 했는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라야 세계 속의 한국인이 돼요. 이제 그렇게 내가 이끌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일은 할수 없이 겪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요런 걸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지금 서양에, 유럽에는 굉장히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거푸집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푸집. 잘 보십시오. 이게 여기 지구의 이 판인데, 지구판이 고목나무 한 그루처럼 생겼습니다. 여기는 유럽 서양입니다. 여기는 나무 가지에 해당되는 거죠. 동양은
이 나무 몸통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다 대한민국은 나무 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역할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면 여기부터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몸살을 앓는 게 여기서 앓는 거지 여기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 몸살을 앓게 되면 이것이 안으로 이제 어떤 파워, 충격이 들어오죠. 여기가 뜨거워도 아직은 여기는 안 뜨거워요. 근데 이 열을 디기 받으면 일로 들어오는 거죠, 이래. 여기까지. 이게 충격파가 안으로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디게 이렇게 뜨거우면 뿌리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은 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의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지금 조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세계 운영의 기판을 이제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하느님한테 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느님은 우리한테 다 물려줬습니다. 인간한테 인간신들한테 이만큼 지식을 배양을 했고 이제 너희들이 운영하라고 물려줬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매달릴 때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질량이 좋아져서 지혜가 나와야 되는 내공을 일으켜서 지혜가 나와서 너희들이 이 지구촌을 운영하고 우주를 바라보는 견식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이런 공부도 할 것이고 이런 거를 계속 이 사람이 풀 거니까. 이제는 답을 내려서 우리가 실천할 때 지구촌의 평화가 옵니다. 이때는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 시대라면 이제는 답을 내려서 이게 활동할 때 이제 인류 평화가 오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그래서 나온 사람이니까 이제 시작할 뿐.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견디면서 그리고 이 주기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불도 이만큼 많이 일어나고 홍수도 이만큼 막 허리케인도 이만큼 이런 거 요번에 최고로 이렇게 나지만 주기적으로 몇 년은 나겠지만 이것이 한 번씩 씁니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인자부터 계속 오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한 번 이런 파동이 왔으니까 지금 일어나지만 한 번씩 씁니다. 식을 때 이럴 때 잘 연구해서 다음 파동이 이렇게 안 올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전에 한번 그 경험을 했죠.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막 지구촌이 흔들었죠. 유럽 사회도 흔들고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파장이 올라오다가 한번 식었죠. 지금 식어서 지금 몇 년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파동이 안 일어나도록. 난민 파동이 두 번째 일어나면 그 잡을 수가 없어요. 난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후진국으로는 절대 안 가요. 잘 만들어 놓은 선진국에 가지. 선진국 지서 아무리 만들어 놔도 난민들이 들어닥쳐 갖고 이거 다 깨버립니다. 못 막아요. 그리고 난민이 절대 공산주의로 안 갑니다. 난민들이 민주주의로 가지. 아, 이거 잘 분석을 하면서 재밌게 한번 찾아봐요. 민주주의 가는데 못 사는 나라 절대 안 가요. 최고 잘 따듬은 넌 노라로 가. 질서 다 흐트러집니다. 왜? 잘 사는 나라들이 자랑 행기 많잖아요. 자랑을 뭘 했냐? 이 인권을 얻자고 엄청나게 지구촌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가 입을 뱉은 대로 우리가 가니까 인권을 무시할 수가 없겠고 입을 다 자랑해놨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네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공산주의는 인권을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글로 안 가. 그리고 자유를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글로 안 가. 근데 이 큰 나라들이 자유를 애치고 인권을 애치고 이 사람을 뭐 이래 해놔놓으니까 그 이야기 많이 들은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가면 그래 해줄 거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답을 못 찾았어.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지금 못 잡으면 이거는 세계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납니다. 2차적인 난민이 움직일 때 1차적인 난민이 크는 숫자가 아니 이런 거를 바르게 지금 잡는 게 대한민국이 해서 그런 거를 정리하는 법칙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요런 거 하나하나 잡아갈 테니까 같이 노력하면 됩니다.